안 떠는데? 어? 아니 이게 희한해. 공동위에서 툭툭툭툭. 이게 근데 이게 엔진 체크는 거 아니야? 심하게 떠는데? 많이 떠는데? 아 근데 대체로 이제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해서 전화 와서 내 차 지금 저러.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요새는? 진짜 몰라. 그치. 왜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차를 갖다 주고 타보고 진단을 해야지 알 수 있는데. 그치. 네. 이게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화와가지고. 오늘도 있었어. 오늘도 있었어? 이제 이엔진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 본네트를 열어보면은 사제 독실한 폭탄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차에다 이상한 것 좀 안 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도. 이거 고치고 가야 돼요. 못 고치면 안 돼. 아, 근데 안 되면 쪽팔린데. 고치는 게 아니라 점검을. 아, 점검만요? 여러분 얘기가 틀려졌어. 분명 나 고친다고 들었거든. 점검을 해서 내역서를 쫙 뽑고 저기 원모터스에 보내면 되지. 이게 뭐야? 좀 모르겠어요. 표시를 끄고? 가능한가요? 진단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괜히 큰 소리 쳤네. 자 한번 봅시다. 어, 고개 우비 있는 걸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어느 방향인지 기억이 안 나. 이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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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해서. 아, 됐다. 됐어, 됐어, 됐어. 그래서 고장이 10개나? 10개. 여기 찢어져 있는데? 어? 저거 크랑크 앵글슨에서 볼트도 안 껴 있어. 아, 그거는 문어가 안 꼈어요. 네, 문어가 안 낀 이유를 설명해 줬어. 아니 여기 찢어졌잖아 여기. 이거 대표님 찢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내가 혹시 사제폭탄같이 생긴 거 이것 때문에 혹시 저기 잘못되는 건 아니죠? 이거?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어쨌든 흙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기의 양이 달라지는데 이게 껴있으면. 아니 이렇게 이거 달려있으면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추진돼가지고 필요 없을 때 들어가니까. 이건 뭐야 이거? 아 대표님 지금 찢어먹은 것 같은데 또? 아니 이거 뭐 만지면 터져 이거. 자꾸 부셔요. 나왔네, 이게 일단 서머스탯 문제 있고 예. 혼합기용성 허용범위 초과함 요거는 어쨌든 간 공기 양이 안 맞는다는 거니까. 그리고 컨트롤 스톱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안 하겠다는 거야. 에이씨 못하겠어 그 얘기거든 지금. 에이씨, 공기 양 저는 못해. 그리고 여기 가열 출력 얘기는 산소 센서의 그 시타 서킷 네. 시타가 고장난 거니까 이건 그냥 교환. 지금 이거 보면 별다른 건 없고 네. 산센서는 교체 두 개를 하는 게 좋고 네. 그거는 지금 부절한 특별하게 관계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공기가 이제 누설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네. 여기를 먼저 누설이 안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봐서 다른 데 누설이 되는지 봐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는 내가 뜯어서 테이프라도 먼저 붙여주고 이거 교환을 해야 되는데 네. 테이프라도 먼저 붙여서 네. 숨어 붙여주십시오. 공기가 안 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그리고 확인해서 다음 문제를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 얘는 여기 열어봐야 이게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 수 있어.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전주인분은 사실 이걸 장착하기 전에 이 만지면 부서지는 호스부터 좀 갈았으면 참 좋겠다. 이거가 일단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 왜 떨다 안 떨다 했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멀쩡해지고 엔진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면 덜덜덜덜 떨고. 아 그렇죠. 그래서 엔진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공기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차가 바보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일단은 얘 하고 요거 원래 달려있던 거는 이거를 맥꾸라이라고. 이게 보니까 세프라이터 흡기 쪽으로. 잠깐만, 맥꾸라이? 맥꾸라이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맥꾸라이? 이게 흡기로 들어간 거라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아마 얘가 공기가 들어가야 될 때 열어주면서 공기를 더 집어넣는다 뭐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장착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 하나 저는 꼭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제조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로 수많은 연구원들이 있고 내가 항상 진짜, 얘기하고 싶은 네.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저 다이노 측정 장비에 있다 보니까 와류 장치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테스트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똑같지 뭐.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출력이 떨어졌어. 근데 차마 이런 거 달아가지고 출력이 나올 것 같으면 저는 여기 앉아갖고 매핑을 왜 하고 있고. 그쵸? 예. 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순정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튜닝. 예, 전 항상 그걸 지향해요. 근데 아마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으세요? 이런. 아, 똑같이. 예, 그렇죠. 이거를 지금 일단 메꿔야 될, 아니, 메꿀 건데. 세 개를 메꿔야 돼, 세 개. 세 개를.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도.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걸 뛴다고 해서 차가 안 나가진 않겠죠. 바디까지 떼보자. 아이, 이왕 한 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바디를 통째로 드신답니다. 바디까지 떼고. 아이씨.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아씨. 사실 저는 이런 튜닝을 처음 봤어요. 저는 모르는 저희가 좀 무지한 건가요? 헷갈리기 쉽게.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니들이 뭘 알아. 그렇지. 내가 얼마나 연구한 건데. 문제는 내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말들이 뭐냐면 차를 만든 놈은 무조건 우리보다 똑똑해. 그건 이길 수 없죠. 내가 생각하는 인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어. 네. 아이디어는 낼 수 있어도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지금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돈과 노하우가 있었던 건데 그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지. 대충만. 아니 이거 바꾸긴 쉬우니까 네. 테이프를 먼저 네. 감아놓고 네. 임시방편인 거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수축 튜브 네. 있으면 좋은데 이만한 거. 일단 저기 전기 테이프 전태로다가. 전기 테이프 네. 일단 네. 아니 뭐 그거 한 달은 가니까. 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게에서 일도 안 하면서 남의 가게에서 일한다고 출장 수리까지 한다고 욕할 거 아니야. 아니 이거를 누가 스로틀 바디 청소를 하래. 부조라니까 이거 개 오진 아니에요? 그 바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네. 차도 안 보고서 네. 얘기하는 거고 지금 눈으로 봤는데 벌써 호스 터져 있잖아. 근데 이거 눈을 안 보면 알 수 없는 거고. 이 친구는 그 보정해주는 ISC 같은 그런 친구. ISC 얘는 ISA라고 하는데 ISC, ISA 둘 다 맞는 말이고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 아이들 스피드 C는 뭐지? Control.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근데 얘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더라고. 이거 왜 육각이 쳐져 있지? 이거는 히스토리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그냥 볼트를 막 갖다 씌웠네? 맞는 거. 그러니까 원래 여기 10mm 네 개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아씨. 분명히 예측하고 왔는데. 네. 이러면 항상 정비가 힘들어져요. 이거 나왔는데. 존나 똑똑해 보여. 막 공기를 와류시켜서 네. 많은 공기를 넣고자 하는 게 나 뭐 존나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결국은 네. 또 프로펠러야. 그러니까 아니 항상 차에서 뭐가 문제 생겨가지고 열다 보면 얘가 나오니까 나 화가 나는 거야 맨날. 근데 이거를 달아가지고 체감을 한대요. 근데 저는 데이터상 차가 출력이 떨어졌거든요. 체감이 할 리가 없지. 근데 공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실린더로 공기가 퍼져 나가면서 이미 죽어. 이거는 그냥 공기의 구멍을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의미 없는 와류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디젤차 왜 그 오래되면 흙에 카본 클리닝 하잖아. 네, 네. 카본 꼈을 때 공기 구멍이 작아지잖아. 네. 그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근데 어딨지? 더 많이 넣어줘봐요.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제가 오늘 이 내 차를 잘 부탁드린 것 같아요 지금. 야 이거 근데 볼트가 이건 어떻게 만들 이거 어디서 야 이런 걸 만들려면 볼트라도 어떻게 좀 세팅을 잘 이 잘라서. 아 그러네. 커팅했구나. 커팅해서. 아 여기 보시면은 머리통 날라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기장이 안 맞으니까. 그럼 얘는 역할이 뭘까요? 이 사제폭탄 같은 건? 그냥 얘가 밸브지 뭐. 얘 근데 하나는 바이패스야 또. 이거 일단 제거하고 네. 그리고 볼트통 같은 거 없나? 볼트통은 있지. 비밀 공간. 아 근데 너무 더러워서 이게 뭐 이쪽에 보면 정신 없어요. 여기 용접기. 용접기. 이게 용접기인데. 저희가 PCB 쪽 수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용접할 네. 때 쓰는 네. 용접기. 야 얘는 너무 길다. 이거 말고 얘는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딱 맞아. 이렇게 이거는 뭐 한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한 달은 갈 건데 근데 실제로
손님들이 수리해서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 되게 많아. 진짜 임시방편이고 지금 내가 출장 나와 있는 상태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수리하면 안 돼. 뜯을 줄도 몰라가지고 여기를 뜯어가지고 오링을 다 집어놔서 아씨 간신히 마무리하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튜닝 작업을 위주로 하는 곳이라 일반 정비소처럼 막 많은 연장이나 많은 장비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튜닝을 하기 위한 장비만 잔뜩 있지. 저 안에 컴퓨터가 여러 대 있더라고. 뭐 그런 거라든지 저기 뒤에 보이는 다이나모 출력을 테스트하는 다이나모라든지 그런 공구들이 더 많이 있죠. 내가 왜 여기 와서 출장까지 나와서 이 차를 고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간만에 하니까 즐겁긴 하다. 다 있어, 다 있어.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아까 그 볼트 트러틀 바디 볼트 네. 볼트는 두 개 더 체결을 해야 네. 되고 네. 이 호수 바꿔야 되고 이거 네. 시동 걸어보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입니다. 짬바라 가지고 짬바 네. 네. 이것만 잘해 이것만 시동 걸러 가세요. 아니 엔진이 뚫고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럼 마운트 나가는 건데. 이거 진짜 못 채우더라고. 아 저 이거 잘 채움 이제. 이게 여기 WD만 뿌려서 이렇게 네.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진짜 못 채워. 맞아요. 운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 일단 삭제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은 오픈을 키 많이 박으시거든요. 근데 스로틀이 ECU랑 스로틀이랑 계산을 했었을 때 들어가는 공기량은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넣어봐야 소리만 부악부악거리지 차는 오히려 초반에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출력 측정하는 장비를 했었을 때는 이 데이터 곡선 굉장히 초반에 출력이 저하가 많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튜닝 파츠 파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냥 현실적인 튜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대표님 생각에는 달아야 돼요? 안 달아야 돼요? 흑기? 네. 소리 때문에. 아, 소리 때문에 하는 거는 찬성이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이니까. 출력과 관계 없어요. 어차피 네. 빨리 못 달려. 그렇죠. 운전을 못해서. 네. 네. 아, 빨리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채널이야. 박 사장 채널이야. 뭐, 바뀌었어. 오늘부터 저기 니 차는 니가 고쳐로 저는 채널명을 정정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아우토모빌 채널이었습니다. 네, 네, 이상. 네. 어쨌든 이건 탈락. 네. 근데 기름이 15km밖에 못 가는데? 어, 주유소다. 기름 넣어야겠다. 일단은 섰을 때 느낌을 봐야지. 깔끔해. 이거 휘발유 차예요? 어? 휘발유 차 맞아. 조금 안심이다. 핸들은 왜 이렇게 돌아갔어 이거? 여기 근데 어딘지를 모르네. 시운전을 하는데. 확실히 부드러워. 기름이. 악셀 한번 훅 밟으니까 막 3, 4km씩 떨어져. 그래서 주유를 하고 왔어. 어? 주유를 하고 왔다고? 조금만 넣었어, 조금만. 아, 만 원만 더 주세요. 3만 원 넣어줬는데. 어? 응. 대장품. 아니, 술. 제가 원래 저기 항상 만땅 주인데, 근데 또 이렇게 창피한 모습을 또 보였네. 아, 이제.